산 구도로 고크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숨을 볼 수 있는 테라스인데 저기 실시간 방송 하시는 거 같아요. 이제 고크라 정원으로 이동합니다. 고크라 정원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였었는데 그냥 지나쳤었네. 여기는 처음으로 저택하고 또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통치가 너무 좋습니다. 안에 저택을 보고 정원 출입구로 갑니다. 아까 저택에서 봤던 정원 안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이야, 나무 뗏목이 이것하고 정원을 관리하나 봅니다. 밑에 돌멩이들이 있는데 요거 밟으라고 돼 있는데 여기 좀 걸려서 넘어질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고크라 정원과 아까 저택이 한눈에 잘 보이고요. 정원의 끝까지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고크라 성이 있고 우측에는 고크라의 정원과 저택이 있습니다. 한 구도로 고크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고크라의 성과 정원입니다. 여기는 고크라 정원의 전시실입니다. 여기 강스트다 맞다 강스트 하시모토 타카코의 기념실입니다. 해다 전시실이 생각보다 크네. 여기가 옛질이 옛날의 모습이고 제가 아까 오면서 걸었던 거리인데 이렇게 지금 집에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고크라 성도 350엔이 갔던 것 같은데 두 개 합쳐서 260엔이면 5,000원으로 고크라성의 고크라 정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끊어서 보고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뮤지엄 평화의 뮤지엄인데 좀 더 됐고 보십시오. 저택 안의 정원입니다. 와. 테라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촬영 포인트 성을 볼 수 있는 테라스인데 이렇게 성을 볼 수 있는 테라스인데 밖에서도 사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기념품 상점입니다. 여기 테라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고크라 정원까지 다 구경을 했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풀렸는데 제가 어저께 샤워하면서 보니까 목이랑 팔이 다 탔더라고요. 어제는 또 비가 우겨 왔는데 또 날씨가 개었고 오늘은 또 햇볕이 또 쨍쨍하게 부는 날씨여서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쇼핑몰은 잠깐 구경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티헌터가 아, 이거는 좀 레전드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팝콘 가격은 우리나라도 세트가 77,800원. 아, 가격은 비슷한 거 같네. 가격은 비슷한 거 같아요. 일본도 온라인 티켓을 발급합니다. 비슷한 거 같아요. 재밌는 안내. 저기 혼자 있는데 기다려주는 할머니 같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 같아요. 혹시
터널시티 같은 느낌. 건물 색깔이 붙어서 그런가? 이런 느낌입니다. 사이제리아. 여기가 완전 뷰포인트네.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쇼핑몰이 원치 않아가지고 골라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잘 됐다. 오케이, 방송국인데? 방송국이 있네. 약간 봤네. 서로 본 것 같은데, 서로? 투어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작고. 아, 저기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인데. 일본 유튜버가 열심히 방송하시고. 치모 세키로 돌아가서 마지막 일정을 보내려고 합니다.